올 겨울 갑작스런 연탄 가격 인상으로 연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탄 은행이 연탄 가격 인상을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연탄 은행이 2017년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연탄 사용 가구 14만 가구 중 10만 가구가 월 소득 25만 원 미만의 고령자였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 연탄 가격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